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배우로 올라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니까 맥아더는 중국에 핵무기를 투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전후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맥아더는 중국에 핵무기를 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때는 1950년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북한의 불법남 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국군은 쭉쭉 밀리게 됩니다. 이걸 본 미국과 자유세계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9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력을 발판 삼아서 국군과 유엔군은 전세를 역전시켜버립니다. 인천 상륙작전하고 쭉쭉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공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공격해봤자 폭격 몇 번 맞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공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국공내전을 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고 생각보다 잘 싸웠습니다. 전략적으로도 훌륭한 군대였고요. 특히나 유엔군을 유인해서 포위섬멸하는 전략을 주로 썼는데요. 그래서인지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서 1-4호태까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당황을 해요. 진짜 다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릴 것 같았죠. 그래서 맥아더는 핵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확전을 우려해서 이를 막게 되는데요. 맥아더를 해임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맥아더가 주장한 대로 핵공격을 감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진행했더라면 만주 지역에 핵공격을 감행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핵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만주와 삼둥반도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한반도에 들어온 중공군들을 약화하려고 보급로를 공격한 거죠.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만주 지역에 핵무기를 투사했겠죠. 그렇다면 만주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아마도 선양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만주에서 제일 컸던 도시 중 하나인 장춘이나 하얼빈을 공격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그 지역을 공격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크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산들도 많았으니까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고 중공군의 주요 보급로인 선양을 공격했을 겁니다. 선양 지역은 베이징에서 한반도로 가는데 꼭 지나쳐야 하는 전략적 중요도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공격해서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핵무기 투사 방법은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 공격 때처럼 폭격기를 통해서 진행했겠죠. 아직 ICBM이나 이런 게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트루먼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요? 제3차 세계대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공산 세력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될 겁니다. 왜냐면 당시 소련과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를 투사할 수단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소련은 미국보다도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소련은 직접적으로 영토를 타격받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소련의 인명피해는 2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 1위였고요. 이렇다보니 미국이 만주 핵폭탄을 떨궈도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해줌에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죠. 만약에 만주에서 핵폭탄을 맞았는데도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타겟은 베이징이었을 테니까요. 많은 분이 의아해할 겁니다. 고작 핵무기를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꼬리를 내릴 수 있겠냐고요. 당시 중국은 현재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핵무기도 없고 이제 막 국공내전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유엔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리고 공업시설이나 경제력도 크게 낙후되어 있어서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불거질 경우 중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중국 정치권도 미치지 않는 이상 핵폭탄을 맞고 미국에 더 덤비진 못했을 거예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발휘된 것이었죠. 한반도에서 중공군이 철수하게 되면 6.25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날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은 사실상 개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는데요. 솔직히 6.25 전쟁을 한국이 못 이긴 이유가 중공군 때문이잖아요. 이 중공군이 없어졌으니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통일을 맞이하겠죠. 그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던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만약 6.25 전쟁을 한국이 이겼다면 이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맥아더는 만주 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함과 동시에 대만군을 중국 본토에 상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중공의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세력을 대만이 차지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대만이 중국 본토에 상륙을 진짜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상륙하면 리얼 3차 세계대전인데 힘들죠. 아마 대만이 개입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이 합의하는 선에 끝났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패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잠재력도 충분하고요. 근데 만주의 핵공격을 당한 이후부터 중국에선 핵무장을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저 핵을 갖겠다고 말이죠.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복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려면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핵무기만한 것도 없으니까요.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건 1960년대쯤이었는데 더 빠른 시기에 핵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이 기술 개발의 원동력은 중국의 반미 정서 때문이었겠죠. 중국뿐만 아니라 핵무기 위력을 다시금 확인한 세계 각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을 것이고요. 핵 도미노 현상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정도만 핵 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력이 발달한 나라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핵 보유국과 비슷한 나라들만 핵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일본에 투하한 것도 모자라 중국에까지 투하하게 되었으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소련은 물론이고 유럽에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물론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때려잡자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긴 했지만 핵무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트루먼 정부의 중국 핵폭경은 반전 세력에게 크나큰 명분을 주게 되는데 1960년대에 나왔던 히피족들이 1950년대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피 문화가 10년 빨리 조성이 된 거죠. 또 바로 꼬리를 내리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미국 군부의 핵 만능주의는 더욱더 강화되었을 거고요. 미국이 무분별하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더 빨리 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를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1968년에 체결된 조약인데요. 더 빨리 체결이 되었겠죠. 아마 1960년대 초중반 때 체결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1950년대 체결이 되거나. 예. 그리고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보다도 더 강력한 핵 제재를 가했겠죠. 이렇게 되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 개발 시도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국한테 점령당했을까 빼고요. 아마 핵 개발하려고 했으면 진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걸요? 네, 오늘은 메가도가 만주에 핵공격을 감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아봤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